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목 염좌입니다. 흔히 뭐 우리가 이제 발목을 접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목 염좌 어떤 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나요? 발목 염좌는 사실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험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빠른 미래에도 하실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발목 염좌는 모든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손상이 되겠고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 삐끗했다 하면서 오시는 분을 하루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제가 외래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외측인대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거비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발목 염좌가 접지르는 것도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은 좀 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좀 뭐 찜질하거나 좀 쉬자 이러면 나아진다 하는데 이게 방치를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이제 염좌만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쉬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동반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반 손상. 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발목을 삐어서 왔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골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골절이 있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발목을 삐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뵙는데요. 네. 이제 CT까지 진행을 해서 골절이 미세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골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걸어서 왔는데 제가 뼈가 부러졌나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발목만 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작은 골절이 있는 분들이 약 5에서 10%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걸어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발목을 삔 후 집에만 계신다면 이런 골절을 놓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골하 부골, 저건 어떤 건가요? 앞에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 요거는 저기 서울대병원 연구진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제 소아에서 발목 염좌로 인해서 바깥 복숭아 뼈의 뼈 조각이 살짝 떨어져 나간 경우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네. 비골화 부골로 진행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외측 복숭아뼈 아래 비골화 부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발목을 이게 안쪽으로 꺾어서 찍는 스트레스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이 경우 발목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꺾어도 발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처럼 발목이 돌아가는 이유는 발목 외측 인대가 파열되어서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외측 인대 일부분이 부골에 붙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경우 발목을 삐었을 때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충분한 치료를 해주어 부골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운동 재활치료를 제때 받아 재손상과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지금 이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앞에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발목 인대 손상을 입게 된 이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네. 제 발목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삐게 되고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게 이제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코어가 무너진 것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삐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힘이 없는 그 발목이 지탱하는 힘이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발목이 이제 우리 울퉁불퉁한 땅을 걸을 때 네.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유지가 잘 되지 않는 이렇게 현상을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염좌가 우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마냥 쉴 게 아니라 뭐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발목 염좌에 대한 치료는 영어로 프라이스 요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요법은 먼저 초기에 반깁스를 이용을 하여 보호를 해줘야 하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반깁스 위쪽으로 얼음을 대어 얼음찜질을 해주며 압박 붕대나 보조기를 통해서 압박을 해주고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위치하여 붓기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발목 염좌의 치료를 지금 이제 프라이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다친 부위를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찬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서 뭐 부기, 통증을 가라앉히고 환부를 붕대나 옷, 손수건으로 묶어서 압박을 하고 또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서 부종을 예방하고 네, 프라이스 요법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염좌 초기 치료법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초기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소염제와 붓기를 제거한 약을 드려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냉각 치료라고도 부르는데 신장 분사 치료를 해서 붓기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 프롤로, PRP 주사와 같은 주사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냉각 치료, 그리고 콜라겐과 프롤로, PRP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기로 이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치고 1주 정도 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반깁스는 1주 정도 유지를 한 후에 보조기로 변경을 하여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로 된 밴드형 보조기는 보정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조기처럼 이제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기를 추천드리겠고요. 네. 보조기는 최소 3주 이상은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3주보다 더 길게 착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발목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네. 발목 인대가 약해져서 오히려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제 발목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는 것이 전혀 해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착용하여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선 밴드형 보조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보조기가 좋고 3주 정도는 착용하셔야 되고 통증이 있을 경우 더 착용을 하셔도 된다. 발목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잘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에 관련한 이제 건강을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조금 문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전화 연결해서 잠시 고민을 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볼륨을 음속으로 좀 줄여주실까요? 네네네. 네. 예, 지금 이제 텔레비를 껐는데요. 네네. 조용하게 들으라고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오른쪽 발목이요. 네.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한 30도 이렇게 휘었어요. 아직 통증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이제 자꾸만 이게 좀 더 각도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 통증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상담 좀 하려고. 네.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이시고 그러면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 상태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30도 정도 휘었다, 엄지발가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0대 중반의 나이이시고 네, 원장님과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충분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30도 정도 휘는 변형이 있으면 이제 최소침습 수술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이 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경과를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그때 수술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휘어지는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통증은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미루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볼이 넓은 신발과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이게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인데 왼쪽 엄지발가락은 조금 좀 뭐 약간 정상에 가까운데요. 네. 근데 이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자꾸만 둘째 발가락 밑으로 둘째 발가락이 이제 엄지발가락 약간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걸을 때 엄지발가락 그 피부가 이제 그 피부가 서로 이제 마찰이 돼서 약간 그때 이제 쓰라리기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차 변형이죠. 예, 네. 지금 아까 환자분께서 뭐 증상이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게 바로 그 증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통증이. 마찰 때문에 발 안쪽이 따갑고 이제 옆에 발가락을 밀어서 서로 올라타려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건 증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내가 큰 불편함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지내오셨는데 사실은 교차 변형이 지금 일어나고 피부가 쓸리면서 통증이 있는 게 밀어내는 증상까지 있어서 이건 증상이 있는 경우다. 최소 침습법으로 수술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병원 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님이 이제 70대 중반이셨잖아요. 그럼 70대 중반 정도 되면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데 혹시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가 심해서 이제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네. 이제 발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쪽에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괴사라든지 염증 이런 게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제 질환이 있어도 수술은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마취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고혈압 환자분들도 이제 혈액 응고 질환이라든가 그런 게 동반이 될 경우에는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같이 드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약을 좀 끊고 피가 나는 경향을 좀 줄여서 수술 받으면 큰 문제 없이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드시던 이제 그 혈액 응고제 그 약을 조금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한 부위가 재생이 되지 않는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좀 고려하고 잘 상담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발목 염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재활치료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보조기로 바꾸는 시점이 제가 1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1주 정도 지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치료에서 이제 1주 정도 반깁스를 유지한 후에 보조기로 변경하여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재활 치료는 최소 3주에서 6주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훈련과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세라밴드라는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하는 사진인데요. 네.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잃고 발목을 삐끗하려고 할 때 발목을 반대쪽으로 꺾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는 고유 감각 세포라는 게 발목 외측인데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런 고유 감각을 트레이닝 시킨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른쪽 그림의 보수 볼을 이용하여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히 재활을 한 경우 재손상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 다양한 발목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과 세라밴드 등을 이용해가지고 재활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말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좀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기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들이 말기다라고 좀 해당이 될까요? 아까도 잠깐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말기의 발목 염좌라는 그런 표현은 없고요. 이제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제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발목 염좌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급성 발목 염좌 환자에서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된 경우요.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 오히려 더 결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깥쪽 외측 복사뼈 앞쪽으로 이제 비골건이라는 게 튀어나온 건데요. 이제 비골건이 이제 복숭아뼈 뒤쪽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로 싸고 있는 막이 파열이 돼서 앞쪽으로 탈구가 되는 경우를 보십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이제 상방 비골근 지대를 봉합해 주는 수술적 치료가 조기에 필요합니다. 이 발목 염좌에도 수술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변형 브로스트롬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 방법입니다. 어떤 수술적인 치료인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상 충분한 재활 치료에도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계속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식을 이용하여 전 거비 인대 및 하부 신전 지대를 같이 봉합해 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봉합해 줄 인대가 남아 있지 않거나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 내부 보조기라는 기구를 통해 수술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보조기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부 보조기라는 건 사실 이제 이 기구를 만든 업체에서 지은 이름이긴 한데요. 네네. 안쪽에서 이제 튼튼하게 살 안쪽에서 보조기처럼 잡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지 않는 실이랑 이제 녹는 스크류 같은 것이 이제 같이 이용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안을 봉합을 해가지고 스트로로 봉합을 하든 밴드 같은 걸로 봉합을 하든 실로 하든 어쨌든 단단하게 조금 지지력을 좀 높여주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발목 인대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2-3일 정도면 통증이 거의 없고요. 통기부스를 한 상태로 목발 없이 걸어서 퇴원이 가능하고 무지외반증과 마찬가지로 2주째 실밥을 제거하고 이제 이런 경우 발목 수술을 하는 경우 통기부스도 같이 하게 되는데 통기부스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통기부스를 제거하면서 이제 샤워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보조기로 바꿔서 4주차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주 이후로는 발목 강화 운동이랑 재활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